surprise, motherfucker. The king is back.너도 멋진 드리프트를 하고 싶나? 하지만 난 실력이 없는걸? 걱정하지 마세요. 답이 없는 똥손도 멋지게 드리프트가 가능한 자동차가 있죠. 어우 진짜 똥손이네. 인터넷 남부산드레스 이쪽에 보시는 인승의 탑투맥펄 36이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가격은 161만 달러. 이동수단 체형 같은 경우는 최고속도가 4칸 조금 넘고 가속력은 4칸 조금 안되고 제동력은 1칸반 마찰력은 3칸반. 그렇다면 흰색으로 클릭. 아 여러분들 이 차 어디서 많이 봤어요? 이거 인피니티 아냐 이거? 이 차량의 모델 같은 경우는 3세대 인피니티 G35 쿠페입니다. 먼저 전면부를 보시면은 얘가 좀 묘하게 생겼어요. 헤드라이트를 보시면 가운데는 동그라미 그리고 위쪽에 빨간 램프 있고 라디에이터 거리 같은 경우는 곡선으로 쭉쭉쭉. 자동차 라인 자체가 굉장히 부드럽습니다. 뭔가 비누처럼 맨들맨들하죠. 그리고 뒷모습 테일램프가 엄청나게 큽니다. 이 자동차 디자인 자체가 너무 곱상하다 보니까 솔직히 제 취향은 아니거든요. 다음에는 내부도 보겠습니다. 정갈한 시트 두 개. 그리고 내부 계기판이라던가 센터 페시아 같은 경우는 뭔가 좀 복잡한 느낌이 들어요. 내부 계기판 이거 뭐지? 954,489? 그리고 이쪽에 뭔 버튼이 이렇게 많니? 이거 뭐 전화기요 이거? 이쪽도 뭔가 빼곡하고 기어봉 여기 밑에 색깔 좀 바꿨으면 좋겠네. 이동수단 모델 기대값 삑. 그렇지. 오 뭐야 엔진이 되게 특이하게 생겼네요. 호수가 6개 이거 6기통짜리인가? 오 뒤쪽 트렁크 굉장히 넓어 보여. 아 하지만 자세히 보니까 넓진 않네요. 이런 정도인데 이 차를 살 때 좀 걸리는 게 있었어요. 자동차의 무기가 2톤이 넘는 소리가 있었는데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을 깔아뭉갰을 때 얼만큼의 데미지를 주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준비하시고 투척. 오 마이 갓. 구동 방식은 후륜구동. 바로 직진 성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출발 세트. 오 차가 굉장히 묵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잘 달려주네요. 이 차량은 스포츠카가 아니라 쿠페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능이 스포츠카급이다. 그리고 최고속도는 107마일 정도. 이번에는 핸들링 볼게요. 조금 격하게 몰아보겠습니다. 바로 왼쪽으로. 오 살짝 쏠리네. 왼쪽. 오 차가 확실히 무겁긴 해요. 그렇다면 드리프트 아무 개조가 안 된 상태지만 부드럽게 드리프트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렇다면 이제 이 녀석의 진짜 성능을 보기 위해서 성능 개조부터 해볼게요. 내구도 풀어, 브레이크 풀어, 그 다음에 범퍼. 먼저 앞범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. 밋밋했던 앞범퍼를 좀 더 화려하게 꾸밀 수가 있겠군요. 스퀘어 오프닝 범퍼. 다음에는 뒷범퍼 볼게요. 뒷범퍼의 종류가 무려 17가지 그리고 굉장히 과격한 튜닝들이 많이 있어요. 백일러 컷 나웃과 디퓨저. 엔진 풀어. 그 다음에는 머플러를 보겠습니다. 뭔가 좀 양카스로 머플러가 보이는군요. 카본 플레이트 머플러. 그 다음에 팬더 여기 앞에 이쪽을 이렇게 꾸밀 수가 있겠습니다. 튜너 팬더. 이번엔 그릴 볼게요. 앞쪽에는 그릴을 스트리트 그릴 서라운드. 그 다음에 후드. 후드는 과연 어떤 멋진 것들이 있는지. 앵귤 배기구 후드. 경적은 아무거나. 조명 제논 헤드라이트. 네온 키트는 앞면 뒷면 옆면. 네온 색상은 블랙라이트. 그 다음에 상징 같은 경우는 17가지가 있고요. 굉장히 스피디한 상징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건드리지 않을게요. 다음에는 미러를 볼 겁니다. 2차 튜너 미러. 자라면 도색 1차 색상은 아이스 화이트. 그리고 2차 색상은 카본 블랙. 트림 색상 시트 색깔을 바꿀 수가 있군요. 샌디 브라운. 그 다음에 롤케이지. 아 이것도 달 수가 있네. 헤딩과 알트 트랙 시트. 그 다음에 지붕 위쪽에 달리는 지붕을 굉장히 다양하게 꾸밀 수가 있습니다. 종류가 무려 18가지. 2차 루프. 그 다음에 스커트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좀 넓적한 판때기를 깔아주네요. 드리프트 스커트. 다음에는 스포일러를 볼게요. 와 개종목 진짜 많다. 스포일러가 무려 19개. 제시 만투 날개. 다음에 차광띠 앞유리창 위쪽을 가려줄 수가 있겠습니다. 블랙 파워메탈 차광띠. 서스펜션은 가장 낮게. 트랜스미션 풀어. 터보 장착 완료. 자 다음에 휠 같은 경우는 튜너 중에서 골라드릴게요. 아웃사이더. 휠 색상은 슬레이트 블루. 타이어 개종 타이어 장착 완료. 타이어 향상 방탄 타이어 장착. 타이어 연기는 파란색 타이어 연기. 창문은 메모진. 자 이제 개조가 끝났습니다. 나가볼게요. 바로 달려야겠죠. 스타트. 처음에 살짝 굼 뜨고 하지만 처음에만 그렇고 얘가 자세를 잡으면 갑자기 확 빨라져요. 그리고 최고속도가 120마일로 늘었어요. 드리프트 튜닝을 받기 위해서 LS 모임장으로 왔습니다. 참고로 드리프트 튜닝이 된 차량은 8대밖에 없어요. 그 중에 첫 번째가 파토메팔 36. 여기서 드리프트 튜닝 메뉴에 있네. 드리프트 튜닝 20만 달러 한번 받아볼게요. 900클릭 됐습니다. 아니 그리고 드리프트 튜닝을 빼려면 또 5만 달러가 드네. 자 한번 달려볼게요. 스타트. 오 뭔가 좀 미끄러요. 왼쪽 오른쪽. 오 스무스하게 미끄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아니 GT5에서 이렇게나 미끄러 수가 있다고? 굿. 오 마이 갓 재밌는데 이거? 쭉쭉쭉쭉 옆으로 달리기 스킬. 굿. W와 AD를 멈춰서 누르신다면 재밌는 걸 볼 수 있습니다. W와 AD? 그렇다면 아 여러분들 제자리에서 팽이가 도는 것을 볼 수가 있죠. 뭔가 점점 빨라지는데? 점점 빨라지는데 이거? 아 간대. 이게 뭔가 싸구려 로그리 타이어랑 완전 달라요. 로그립 타이어랑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. 먼저 드리프트 튜닝 빼고 돼서 휠에서 타이어 로그립 타이어 장착. 오 왜 출발을 못해 이거. 왼쪽. 오 마이 갓 fuck you. 아우 마이 갓 이게 뭐야 이게 왜래. 아니 이건 그냥 빈판이잖아 이거. 여러분들 로그립 타이어는 써먹기가 상당히 힘드네요. 자동차가 너무 팍팍 돌아가지고 저같은 초보자한테는 쓸모가 없어요. 자 드리프트 튜닝 다시 받을게요. 20만 달러 재지출. 드리프트 튜닝은 1인칭일 때 카메라도 움직인다고 하더라고요. 자 여기서 드리프트. 오 뭐야
카메라가 진짜로 돌아가네요. 캐릭터가 옆을 봅니다. 자, 이제 드리프트 레이스도 한번 가볼게요. 패치, 온라인, 작업, 작업 플레이, 락사 생성, 레이스. 이쪽에 보시면 드리프트 레이스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. 마침 또 두 배네. 이거 갈게요. 비치 사대기. 과연 어떤 사람이 가장 멋있는 드리프트를 보이는지. 출발 세트 갑시다. 출발 출발 출발. 최대한 멋있는 드리프트를 해야 돼요. 방금 누구 친 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? 아, 또 심지어 지금 눈길이네. 살짝 미끄러져서 팍팍 돌려 팍팍. 과감하게 팍팍 돌려서 이렇게 앞에 기둥 조심하시고 악셀 조절 진짜 잘해야 돼. 굿 드리프트 찍어주시고 찍어주시고 가로등 빼. 아이, 자 옆으로 체크포인트 굿. 악셀에 발 뗐다가 다시 밟아. 됐어. 잘 들어왔습니다. 급격하게 턴. 악셀 밟고 이쪽으로 가야지. 이쪽으로 다시 한 3등으로 꼬린. 3등이면 나쁘지 않아. 3등이 나쁘잖아. 미션 클리어. 오케이. 1등이 13만 점, 나는 8만 6천 점. 자, 그렇다면 이제 종합적인 평가를 듣고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, 이 차량 같은 경우는 GT5 운전에 새로운 재미를 불러옵니다. 이 차 한번 꼭 타보세요. 진짜 재밌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.